지금은 하천 오도산 올라가는 중입니다. 오늘이 올라가면 오도산 세 번째 올라가는 건데요. 지금까지 날씨 중에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. 고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비계산하고 가야산 쪽 구경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예띠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가야산이 바로 옆이긴 한데 이 예띠가 워낙 LD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. 고도가 예배만큼 충분히 올라가줘야 될 건데 어쨌거나 오늘 날은 좋습니다. 여기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. 네, 저 위에 보이는 데가 오도산 꼭대기. 한 4.5, 거의 한 5km 정도 될 거예요. 넣으시면 됩니다. 그냥 넣으십시오. 그거 엉켜도 상관없습니다. 그거는 그것도 뜨고 난 다음에 상관없어요. 알았어요.
좀 깝깝합니다. 저기 버스가 있어야 될 텐데. 쫄타가지고 열로 넘어왔어요.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오도산입니다. 반대로 내려야 되는데요. 쫄됐어요. 여기 내렸어요. 비행은 한 2시간 했는데 최고 고도는 한 1300 정도 올라갔어요. 그리고 나머지 한 1200 이렇게는 계속 올라갔는데요. 그렇게 넘어가면 1200, 1300 넘어가면 쫄되기 때문에요. 고도가 더 올라가는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고도가 안 올라가서 다른데 붙이면 올라가는가 싶어서 붙이는 능선을 약간 벗어나서 붙여봤는데요. 쪼르르 내려왔네요. 그래서 오늘은 쫄.